이천시 대월농협지인구 조합장이 역점 사업으로 진행되는 콩 재배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인구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전념해 왔으며 이 일환으로 콩, 감자 등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소득 향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감자에 이어 콩 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월면 도리리에 위치한 콩 재배 현장에 나와 있는 지인구 조합장님을 만났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이 올해 이제 그 역점 사업으로 이제 콩 재배를 많이 하시겠다 이래서 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조합장님 그 비도 많이 오고 또 이제 폭염이 왔는데 예. 어떻게 우리 대월은 비 피해나 뭐 어떤 상황이 피해가 없을까요? 네,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 호우와 장마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이천 지역에서는 전라도처럼 심각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대월면 같은 경우에는 부필리 예, 그 하우스 농가의 상습 침수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시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고, 또 이렇게 수해로 고통을 받는 많은 전국의 농민뿐만 아니라 이천시 관내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콩밭이 접장이 어디에 위치해 놓은 거예요? 예, 이곳에 있는 이 콩밭은 대월면 도리리에 위치한 네. 밭인데요. 한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우, 상당히 큽니다. 예. 대월의 그 전체적인 콩의 그 재배 상황은 어떤가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월농협에서는 토지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모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예컨대 감자 심고 콩 심는 이모작 작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천시 식량 작물 종합 계획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전략 작물인 감자, 농콩, 또 박콩, 또 밀에 우리가 관심을 높게 갖고 있고, 특히 감자 심고 콩 심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그렇게 그 발로 뛰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우리 그 대월의 그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 조합장님이 따로 이렇게 뭐 지원하는 내용이 뭐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다른 농협장들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대월농협에서는 이러한 그 농가소득 향상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 조합원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은, 전년도 통계를 보면 수도작 겨우 농사 짓는 농가 중에서 수매자금이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농가도 상당수, 약한 300분이 계셔서 600농가 중에 참으로 농가소득이 부끄럽게도 열악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모작을 통해서 이제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콩의 예를 든다면, 중앙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아서 약 1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농콩의 경우에는 전부 배수로까지 다 무상으로 쳐드렸고, 또 논콩 재배, 박콩 재배에 필요한 각종 영농 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음은 물론이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부터 수도작 벼 알찬미에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였는데요. 병충해 방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콩 재배 농가 약 15만 평 농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드론으로 3회에 걸쳐서 약재를 살포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약재비는 농가에서 대고 드론 살포비 1,600만 원은 무상으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뿌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총벌레가 장마 끝난 다음에 콩잎을 갉아먹고 또 콩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노린재 방제약인 청실홍실 등 영양제 또는 우리의 밝은재 등을 뿌려서 콩 다수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림부에 우리 콩 재배 혁신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컨설팅도 신청해 놨는데, 9월 달에는 확실하게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선정이 돼서 네. 뭔가 소득을 위해서 잘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농가 소득을 올리려면은 예.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뭐 콩도 싣고 하는데 네. 특별히 뭐 조합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뭐 구상하거나 예. 또는 해오고 있는 게 있으면 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와 또 이천시 식량 종합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전략 작물은 밀, 감자, 콩인데요. 우리 대월 농협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이천시 농업 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네. 또 내년도에는 백강밀 심고 또 박콩 심는 네. 또 백강밀 심고 농콩 심는 이러한 작부 체계를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 네. 또한 올해는 감자 캐고 콩 심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 확대는 물론이고 농작업 직영 서비스를 우리가 대월농협에서 무척 거기에 애정을 갖고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구체적인 농가 소득의 목표를 정하고 네. 그 농가 소득 예컨대 평균 농가당 3천만 원을 달성하고자 한다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연말에 전부 구체적인 데이터를 집계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내었는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토론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농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 축산농가도 조사료비가 오르고 사료비 오르고 각종 또 전기세 오르고 해서 농가의 고통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모적 책인 논에다가 호밀을 심던 백강밀을 심던 곰포사일러지를 만들어서 외국산 조사료 수입 대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케 하고 양질의 저렴한 그러한 조사료를 공급한다면 굉장히 축산농가에도 신바람이 날 것이고 농가는 또 팔음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1헥타당 전략작물 직불금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치면 농의 소득으로도 1조가 되니까 네. 우리의 살맛나는 농촌을 농협이 1조를 하겠다. 강력한 이러한 농정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조합장님 그 지금 쌀 농가들의 그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모든 곡식은 이제 수확기에 담아봐야 알겠지만요.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폭석이고 날이 뜨거운데 네. 날이 뜨거울수록 우리 고통은 심하지만 네. 작물에는 벼에는 좋다. 그래서 오는 8월 30일이면은 우리가 그 조생종인 해들도 이제 9월 초선에는 수확이 되고 우리 참소단 심은 거는 8월 3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모쪼록 올해는 좀 대풍이 들어서 농민들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비료, 네. 농자재, 전기세 많이 올랐는데 실질 소득 감소분을 추매가를 인상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보존해주고 또 농가의 생산성 의욕을 고취시켜드려야 되겠다. 그전까지는 쌀을 판매를 못해서 대울농협은 무척 애를 먹었지만 네. 여러가지 유통 경로를 판매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생산량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네.